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2020년과 다르게 2021년은 주식시장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작년이 3월 저점을 찍고 시장 전체가 빛의 속도로 회복하면서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던 삼성전자는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주식 대장주들과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률도 시장지수보다 못하다 보니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보다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대리의 일반 계좌는 정말 운 좋게도 올해 2,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21%이고 S&P 500과 나스닥, 코스닥 지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납입과 투자를 하는 연금저축펀드와 1년에 한 번 납입하여 거의 거치식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 계좌도 올해만 54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서대리의 계좌를 다 합치면 수익금이 대략 2,600만 원이 넘지만 연금 계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용 방법과 성과를 매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계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포트폴리오가 슈퍼개미급의 능력자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나 수익금이 몇 억씩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도 트레이딩을 위한 타이밍 잡는 감과 시대를 꿰뚫어보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찾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세상이 이런 감이나 스킬 등이 없더라도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난이도가 워낙 가파르게 급상승하다 보니 각자 도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야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인 서대리의 투자 방법과 종목 선정 방법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식 투자로 고민 중인 직장인들이라면 가볍게 참고해주세요.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와 자료들을 통해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잃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최대한 이 내용들과 반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정답은 없지만 반대로 돈을 잃는 이유들은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들만 제거해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만 남는다면 시장은 저에게 수익이라는 보상을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표가 시장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를 사서 계속 보유한 그래프가 검정색, 가장 안 좋았던 10일을 뺀 차트가 빨간색, 가장 좋았던 10일을 뺀 차트가 초록색입니다. 단 10일만 주식시장이 빠져 있어도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나 큰 것입니다. 물론 가장 안 좋았던 10일만 시장에서 빠지면 베스트지만 그걸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버핏 할아버지가 1원칙으로 돈을 절대 잃지 말고 2원칙으로 1원칙을 잊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 잃으면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수익은 언젠가 쭉쭉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핵심들을 바탕으로 서대리의 일반 계좌 운영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월급날마다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계좌에서도 특정 종목들을 월급날마다 무지성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서대리가 트레이딩, 단타의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단타를 주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시간 대비 수익과 성공할 확률도 너무 작았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 러시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트레이딩 외에 성공한 투자자들의 방식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대표적인 이유가 높은 회전율이라는 것도 숫자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이밍을 재지 않고 시장에 머물기 위해 좋은 자산을 돈 들어올 때마다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믿고 제 기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월급날마다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죠.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55를 포함하여 5개 종목을 월급날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가 계속된다면 주식시장과 좋은 주식들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직장인이라면 한 번에 큰 돈이 생길 일이 자주 없습니다. 현금 흐름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는 데가 결국 월급날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서 투자 규모를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종목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대리는 가능하면 기업 간 비즈니스보다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흔히 B2C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단순히 사람들이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서대리의 일반 계좌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쉽게 그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선호도와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보면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담을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이익 대부분은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좋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서대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애플,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LVMH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2차전지, 유전자공학, AI, 로봇 등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과 섹터들의 미래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저는 B2C 기업이 아니라면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련 기업의 경쟁력과 향후 전망 등을 제대로 판단하고 장기 투자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도 정말 크기 때문에 단순히 남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변동성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손절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B2C 기업 투자를 선호합니다. 만약 누가 봐도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나 자율주행 섹터에 투자한다면 압도적인 1등 기업이나 섹터 ETF에만 투자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으로는 파운드리 대장 TSMC, 전기차 자율주행 대장 테슬라, 메모리 반도체 1등이자 국뽕인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 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미래가 기대되고 돈 잘 버는 기업이라고 해도 내가 투자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투자했다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학창시절 성적 때문에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변명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실력이 느냐였습니다. 실제로 문제집 하나 사고 새로 등록한 학원 하러 갔다고 갑자기 공부 성적이 확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내 실력과 성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라도 지금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주가에 반영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서대리는 비중이 큰 종목들, 즉 믿음이 충분한 종목들은 매도 없이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리얼티 인컴, 삼성전자우 등 대부분의 종목들을 돈 생길 때마다 모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잘 기다리는 노하우는 심플합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동안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우선 뉴스에서 얘기하는 B2를 하지 않습니다. B2가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월급과 월급의 부수입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기다려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하면 슬프긴 하지만 조바심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저는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돈들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큰돈 들어갈 만한 변수들을 전부 차단했기 때문이죠. 운 좋게 결혼도 했고 내집 마련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수익이라는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투자하고 나서 매도 걱정을 안 하다 보니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부수입 만들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나만의 기준으로 하락하면 줍줍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의 핵심은 결국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레전드들의 명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대리 역시 이런 가르침에 따라 남은 현금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줍줍했던 것이 괜찮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서대리의 경우 종목별로 고점 대비 하락 구간을 정해놓고 목표 가격이 오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줍줍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올해 애플, 리얼티 인컴, 비자 등의 종목 비중을 늘렸고 다행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서대리의 저점 주축 전략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는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가 올해 운 좋게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4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 아는 내용이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사실 투자로 부자된 분들이 늘 이야기했던 시장을 떠나지 마라, 하락장은 기회다,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을 봐라, 조급하지 말고 길게 봐라 등등을 제 상황에 맞게 적용했을 뿐입니다. 물론 제 수익률이 몇백 퍼센트씩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도 기본만 지키면서 투자해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계속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루한 투자 방법 말고 트레이딩을 통한 자산 증식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해당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고민해보고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방법이 본인한테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고민할 때 투자 대가들이 하지 말라고 한 내용들과 언론에서 소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들만 피해도 반 이상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나 수익률이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투자 방법과 원칙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의 2021년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